소원 성취하는 반지 착용 비법. N번째 손가락에 반드시 끼워라.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한역술학회 회장 분당 보은철학원의 보은입니다. 보통 반지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기왕이면 재물운을 높이는 손가락에 끼우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반지의 이치에 따라 바뀌는 운명을 설명해드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 작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가지 효과가 있겠죠. 사람 손이 몇 개입니까? 네, N손 오른손에 따라 또 효과가 달라지니 반지로 총 10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 가장 먼저 엄지 손가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N손 엄지는 신념, 의지를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는 의미가 가장 큰 손가락이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원하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은 엄지에 반지를 끼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권위와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와 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무리 안에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추진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팀에서 팀장의 자리가 탐이 나시는 분들, 개모임에서 총무 자리를 맡고 싶은 분들은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손 엄지는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싱글이라 외로운 분들은 괜히 허전한 약지를 원망하지 마시고 홍기가 꽉 찬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검지입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우정 반지를 하는 손가락입니다. 물론 N쪽 검지는 우정의 의리를 뜻하기 때문에 친구와 반지를 나눌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손가락으로 천정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치셨습니까? 어느 손가락을 쓰셨습니까? N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것 없이 모두 검지를 쓰셨을 겁니다. 이처럼 검지는 방향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입니다. 방향성, 지시성과 함께 검지를 상징하는 단어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욕망, 목표, 소망, 야망이 크신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이 오른손 검지에 반지를 착용하시면 추진력이 발휘되고 행운 또한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N손과 오른손에 따른 엄지와 검지의 의미, 반지의 효과를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재물운을 높이는 손가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자녀, 사업을 앞둔 자녀가 반지를 끼우면 좋은 손가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지. 이번에도 N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N손 중지에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문제로 속이 시끌시끌 시끄러운 분들, 대인관계를 더 잘해보고 싶은 분들은 N손 중지에 반지를 착용하시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 중지. 이 손가락이 바로 성공, 성취, 그리고 재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반지를 바꿔서 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른손 중지는 영감, 직관을 의미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른손 중지에 반지를 끼우신 다음에 성공하고 싶다 라고 주문을 외우지 마시고 나는 성공한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반지를 착용하면 본인의 직감을 강하게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성공하게 되고 재물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약지. 왼손 약지는 익히 알고 계실 테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가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 반지를 끼우는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상징하며 일명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오른손 약지는 어떨까요? 반지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손가락인데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신 분들, 평온함이 필요한 분들은 꼭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십시오.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또 다른 효과로는 왼손을 도와 사랑을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대학교를 막 졸업한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지요? 자녀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꼭 반지를 끼워주십시오. 이 손가락은 기회,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직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인생 변화가 있는 분들이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애인이 생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력이 올라가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가락마다 다른 반지의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하고 또 더 많은 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할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기대하시고요. 지금까지 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